초중고 특수학교 등 도내 학교들이 이번 주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학기 중에도 휴업한 날이 많아 방학이 짧았는데 이번 학기는 정상 수업을 한 터라 방학 기간도 충분한 편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올해 1학기 마지막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쉬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는 어린 학생들. 한 달 남짓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선생님의 설명에 이목을 집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미일까? 아니요. 첫 번째 뭐예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765개 교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으로 방학에 들어갑니다. 평균 방학 일수는 초등학교 28일, 중학교 29일, 고등학교 24일. 대부분 학교가 다음 달 하순에 개학합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출석 없이 온전히 대면 수업으로만 학사 일정이 진행된 건 이번 학기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코로나 감염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 등교를 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개학 전에 비대면 등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학부모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아이들이 자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돌봄 교실 신청 학생들에게 점심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습 더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